인천시가 구 롯데백화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안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인천경찰청과 함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구월동에 위치해 있는 구 롯데백화점 부지입니다. 인천시는 이 부지에 지상 42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20m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찰청 내부 관찰이 가능해져 지역 치안과 테러 등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인천경찰청 앞입니다. 조금만 건너면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구 롯데백화점 부지가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교통 정체가 더 심해져 교통 불편 민원도 급증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도 많이 막히는 이 경찰청 주변 도로가 정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민 불편도 커지고 저희 긴급 출동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28일에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선 경찰청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찰청의 특성, 경찰청이라고 하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경찰청 관계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송도에만 101층, 150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도심에도 101층, 150층 올리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구도심은 노후 빌라 지역, 또 저층 아파트, 30년 된 그런 주택들 가운데서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인천시위에는 인천시가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반대하는 인천경찰청과 원만히 합의해 주민들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NIB 뉴스 장민아입니다.